네, 천학회 특집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고려대학교 최성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저희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죠? 네. 오늘 금통위가 열리기도 했고 예. 또 물론 실무 경기가 뒤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200까지 회복이 네.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유동성의 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예. 것들이 버무려져서 아마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하는데 아, 이번 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구체화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교수님 시각에서 그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160조 원을 2025년까지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네. 만들어내겠다. 뭐 그간에 나온 좋은 말, 좋은 단어, 좋은 계획은 다 어우러져서 네. 뭐 이대로만 된다면 그 계획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돈만 퍼붓는다고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가뭄이 나서 댐에서 이제 수문을 열기만 하면 그게 이제 뭐 논에 다 물이 가가지고 벼가 제대로 자라느냐.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주변에 수로라든지 이런 또 뭐 농부들도 잘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그 투자 환경이고 경제 환경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환경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헛물 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헛돈만 들이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뭐냐면 저는 주장하는 게 이제 임금, 규제, 노조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3대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이번에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네. 또 이제 52시간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정비하고 개선을 해야 들어간 160조 원도 효율을 높이면서 우리 경제 미래를 밝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의 두 축이 디지털 뉴딜 그리고 네. 그린 뉴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사실 일자리로 보면은 디지털화하면 그러니까. 이게 AI화, 네. 자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뭐 사실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 또 이제 수요되는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일단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네, 할 때 네. 농부 어떤 농부를 기르느냐 이제 이 그런 사실 그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이 계획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대규모 S2C 투자라든가 이런 게 좀 결여되어 있는 이번 정책의 네,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또 하기는 하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크게 큰 틀에서의 계획은 짰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좀 마이크로한 부분들까지 세세히 네. 점검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금통위가 열렸어요. 네. 이제 지난 5월에 0.5%까지 기준 금리를 낮춰놓기도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금리 수준을 부동산 정책과 연관해서 볼 수 있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동결이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동결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뉴스 뜬 거 보면은 부동산 이렇게 딱 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뭐 부동산 시장 때문이라도 한국은행은 당분간 돈을 더 풀거나 또 금리를 더 낮추지는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의 그렇죠. 기본적인 목표가 물가 안정이잖아요. 네. 근데 물가 안정이긴 하지만 이 최근에 풀린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게 대표적인 자산인데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네. 이 자산 인플레이션 안 가고. 예. 실물로 뭐 생산 투자 소비로는 안 가고 자산 쪽으로만 가고 있으니 이 자산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거를 묵과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올리겠다, 뭐 돈을 이제 뭐 다시 걷어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하죠. 없으니까 네. 또 뭐 앞으로 뭐 대2차 유행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더 돈을 풀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마이크로적으로 돈이 필요한 대로 갈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환율 안정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환율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6개월이니까 9월 19일인가에 그러네요.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또 연장하는 것도 신경 쓰고 또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를 우리가 뭐 이렇게 담보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으니 그런 걸 만들어서 달러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또 특히 대2차 유행이 오면 다시 한번 달러론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죠? 수 있죠. 예, 네. 우리가 뭐 외환 보유액이 4천억을 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꽃감이라는 게 빼쓰기 시작하면 금방 빼쓰기 때문에 그렇죠. 쓰는 건 금방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 놓는 노력이 지금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이주열 총재가 이제 금리 결정하고 나서 의결문을 보면 소비 수출에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성장률은 5월에 제시했었던 마이너스 0.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또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차원에서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거겠네요. 지금은 당장 움직이진 않지만 상황은 좋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으로 그 앞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풀린 돈이 이제 실물적으로는 가지 못하고 있고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지표를 봤을 때는 그래도 소비 지표들은 심리 지표들은 또 먼저 또 반등하는 모습이 있긴 해요. 이게 실물로 이어져서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가 지금 이제 기로에 있는 상황이어서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이제 바닥을 지금 쳤느냐 하면 저는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도 심리고 투자도 심리고 소비도 심리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심리가 약간 이제 반등의 기미를 보이긴 하는데요. 뭐 그거는 최근에 이제 수출이 예상보다 좀 괜찮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BSI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은 이번에 뭐 엄청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덜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그 수치를 보면 1월 76에서 5월에 49까지 떨어졌다가 6월에 51로 2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제조업 전체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으로 한번 낮춰보면 이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BSI가 1월에 85에서 5월에 53으로 떨어졌다가 6월에 59로 6포인트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출은 조금 괜찮아지는가 보다 하는데 문제는 내수. 소비와 투자를 담당하는 내수기업 BSI를 보면 1월 71에서 5월 47까지 떨어졌는데 6월에도 47이거든요. 아, 그대로네요. 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수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아직도 반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특히 그 제조업 업황 BSI의 2003년 이후의 평균 그 포인트가 얼마냐면 장기 평균이 79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6월 현재 51이니까 아직도 뭐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아까 뭐 한국은행 총재도 예를 들어 뭐 좀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심리지표, 일부 지표들의 반등을 가지고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일단 지금은 바닥에 머물러 있는 기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미국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나스닥이 뭐 이제 최고치를 치고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기술 종목들도 최고치 치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요 며칠간은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최고가 쳤다가 테슬라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또 바로 이제 크게 쭉 밀려서 끝나는 날도 있었고 변동성이 워낙 심해지고 있어서 이걸 보고 이제 일중 변동성을 감안할 때 닷컴 버블 같은 그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블이냐 아니냐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뭐 했던 말 또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지나봐야 한다. 그렇죠.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되죠. 예, 그러니까 버블이 터진 네. 다음에야 아 그때가 진짜 버블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달에도 이제 이 시간에 버블에 대해서 네. 이렇게 여쭤봤을 때도 버블 라이더와 버블 시터의 싸움이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버블 라이더는 지금 버블이긴 하지만 좀 더 갈 거다. 그래서 계속 라이더 타고 가는 사람이고 아니야 이제 버블이 꺼질 때가 됐어. 나는 내려서 앉아서 버블이 꺼지는 걸 볼 거야 하는 사람이 버블 시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이 싸움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 저 뭐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같은 빵 또 네. 테슬라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수소 전기차 회사 니콜라. 아, 니콜라하고 파산 보호 신청으로 채무 조정에 들어간 렌탈 회사 허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몰렸다. 그러게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니콜라는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2014년에 설립이 돼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나온 상용화 제품은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난 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제2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어서 300억 달러를 네, 넘어섰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 뒤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200억 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네. 이 성장성, 미래성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높은 주가를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돈이 많다. 결국 유동성이 넘친다. 예, 넘친다. 거품이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렌탈 회사 허츠의 경우에도 파산 보호 신청 이전에 한 20달러대였는데 네. 직후에 페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 센트 주가 됐는데 네. 59센트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보고는 투자자들이 어?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게 5달러를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로빈훗으로 예. 그렇게 샀다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이제 뭐 저 채권 발행한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현재는 1달러 때까지 떨어져 있긴 네. 하지만 이게 거품의 증거다.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당분간은 거품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많아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떨어질 때마다 받치면서 가겠지만 그 우리가 그 항상 거품을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떨어질 때는 날개 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만은 좀 그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풀려있는 유동성이 갈 곳 없이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이렇게 비이성적인 뭐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죠. 물론 미래의 흐름까지 니콜라 같은 경우 아주 긴 기간 봤을 때는 아 그게 맞았구나 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이성적이어 보이진 않다. 허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걸 감안할 때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중국도 간단하게 좀 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앞서 이제 미국 로빈후드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도 뭐 동학개미 네. 많이 네. 이야기합니다만 중국에서도 뭐 청년부추라고 하던가요. 네.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중국의 이제 경제 구조를 감안했을 때 글로벌리 실물경제의 반등이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또 있기도 해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개미의 전성시대다. 그런데 네. 이 개미, 우리나라 개미들은 국경을 넘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테슬라가 될 것 같다 그러면 테슬라에 맞아요. 가서 사고 뭐 그러니까 이 원정 투자도 불사하는 글로벌 개미 전성 시대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돈이 많으니까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사실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초저금리 시대가 됐고 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유럽의 상당수 채권들은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돈이 많고 뭐 대출 금리까지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로 지금 돈이 많은데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정말로 뭐냐면 헬리콥터 말이었죠. 네. 돈을 막 뿌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과연 이 돈이 생산과 소비, 투자 이런 쪽으로 흘러갔느냐 하면 아직 그쪽으로는 못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제대로 공장이 돌지 않고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돈들이 이제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지금 뭐 3천조 넘어서 한 달에 35조씩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돈들이 쭉 떠다니면서 그러니까 떠다닌다는 말은 이제 뭐
공중에 헬리콥터에서 떠다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뭐 은행에 네, 이제 네. 뭐 수십 주식이라든지 MMA라든지 MMF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갈 곳 몰라 하던 돈들이 아 이거 돈이 좀 되겠는 걸 하면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 갔다가 부동산 시장 갔다가 요새 금값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제 생각에는 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골동품, 다음에 뭐 그림이나 조각 이런 예술품 시장까지도 몰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예외는 아니죠. 중국이 우리가 이제 1인당 소득 만 달러라고 하니까 네. 우리는 3만 달러라고 하니까 그 뭐 돈 있는 사람이 있겠어 할 수도 있지만 이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억 이상을 가진 네. 사람을 자산가라고 그러잖아요. 뭐 High Net Worth Individual 해서 HNWI라고 하는데 중국이 미국, 일본, 독일 다음이 중국이에요. 그게 자산가의 비중. 네. 125만 명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얼마냐면 24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5배나 높은 그 많은 그 부자들이 이제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예, 많죠. 부자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또 그 밑에 이제 뭐 12억은 안 되지만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몰려든 게 부추잖아요. 잘라도 잘라도 나온다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주식 뭐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실물 경제를 보면 지난달에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 전망 수정을 했는데 네. 그 표를 보면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표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뭐 지역별 뭐 나라별 이렇게 큰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 네, 일본 네. 뭐 EU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유일하게 플러스가 중국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플러스 1%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중국은 이제 실물 경제도 나름 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래, 그렇다면 뭐 나도 이 디카플링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네. 많이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도 마침 오늘 2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가 되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원래 10시쯤에 이제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여기저기 찾아봐도 나오는 곳은 없네요. 컨센서스는 2%대 후반 정도 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유동성이 풀려 있는 시장,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살아있는 시장, 코스피는 2200선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이후에 처음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네. 약간 주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여기서 멀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네. 경기 민감주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한 단계 더 오르는 거 기대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을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의 2차 대유행이 오면 어떻게 될까? 네. 또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선에서 봉합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뭐 금값도 좀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만 본다면 이 부동산 관련 규제가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돈들이 좀 오히려 주식 시장으로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새 각종 펀드들이 사고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금융계 쪽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이제 시작일걸요?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접 투자, 이게 또 그렇게 또 수익률이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네. 사고가 자꾸 터지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직접 투자 네. 한번 해보자. 라는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동학개미는 뭐 20대, 30대, 40대가 줄을 그렇죠. 이룬다고 하지만 이제 50대들도 아니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사실 우리 50대, 60대가 금융자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 6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쪽 세대들이 이제 또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을 이 어떻게 이제 3분기, 4분기 가느냐일 네,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시 지표가 좀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사실. 뭐 성장은 안 되는데 돈 잔치만 할 수 그거가 이제 거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거품이 있더라도 그 거품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거시 지표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또 뭐 하여튼 뭐 마지막은 2차 유행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또 사실은 모두가 좀 보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그렇죠. 또 현실화된 다음에 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네.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2차 유행이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이 될 건지 네.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 수가 61명 또 늘었더라고요. 네. 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지금 일본은 또 400명 넘었다고 네. 하니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니까요. 이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갈 곳 없는 돈이 일단은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네.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채널K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최성원 교수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